베트남 목회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.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흔적을 살펴보고 베트남 선교를 향한 비전을 품었습니다. 한국교회와 필리핀 한인교회가 연합해 필리핀 빈민가 사람들을 위한 의료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. 안데르센은 어머니의 신앙교육 덕분에 세계적인 명작 동화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. 안데르센의 고향 덴마크 오덴세를 다녀왔습니다. 한 여성이 르완다에 학교를 세우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. 비극의 현장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고 있는 사역을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.